다 컸는데 제가 장난 삼아서 우리 지호는 막 뱃속에 넣어보고 그러거든요. 얘는 안 되더라고요. 아빠 오셨다. 드디어 아빠가 퇴근했는데요. 아빠를 보자마자 일어서서 인사하는 아이들. 올망졸망 귀여운 아이들을 빨리 보기 위해서라도 귀가를 서두른답니다. 수호 혼자 보고 있겠어요, 아빠? 야, 머리까지. 혼자 해지 먹으면 뭐 이제. 다 컸으니까? 왜냐면 난 그때 야 개울가를 못 입고 다녔다. 아무도 안 닦았어요. 혼자 수호는 목까지 다 닦았어, 그치? 네. 이리 와봐. 아빠가 키가 엄청 컸는데. 오, 아빠가 내 줄 잡았다 재줄게. 네. 훌쩍 커버린 아들이 대견스러운 아빠. 아이들이 커가는 모습은 엄마 아빠에게도 살아가는 힘입니다. 가방이 네 개예요. 와. 아침부터 격하게 애정 표현을 나누고 있는 형제들. 아이들에게 형제는 세상에 둘도 없는 친구입니다. 진짜 심심할 날은 없겠어요. 하지만 막내 지호의 관심은 다른 데 있는 것 같은데요. 빨리 형들처럼 되고 싶은 걸까요? 형들이 장난치느라 정신이 팔린 틈을 타서 절대 못 만지게 하는 필통을 손에 넣는 데 성공합니다. 오. 하지만 왠지 대형 사고가 일어날 것 같습니다. 야, 내 필통 어디 갔어? 이제야 필통이 없어진 것을 알게 된 수환이. 그런데 연필이 가득 담았지. 누가 이거 다 부쉈다? 아이구야. 연필이 부러졌어요. 막내 지호의 손에서 처참하게 폭격을 당한 연필들. 아유. 사경품인데. 너네 이게 뭐한 거야? 지호가 한 거예요. 사태 수습을 위해 엄마가 나섰습니다. 엄마, 이거 다 이렇게 누가 한 거야? 연필도 부러뜨리고. 엄마가. 몰라요. 이거 누가 한 건지 몰라요. 연필이 다 부러졌어요. 수환이 필통 열고 있다 갖다 대고 연필 뿌려져 있었지요? 엄마가 연필 아껴 쓰라 했지? 네. 제가 부르는 것도 아니에요. 아, 엄마 진짜 화났다. 이번에는 쉽게 넘어갈 것 같지 않은데요. 민경아, 이거 이리 와. 이리 와, 이리 와. 안 했다! 정원이가 안 했는데. 네, 저기 뒤에 있네요. 안 한 거고 어지럽힌 건 누가 한 거야? 나 안 그랬어. 너 또 거짓말해? 조용했어. 조용한 거 했어요? 응. 너까지 너 장난감 갖다 놓고 그런 거 안 했어요? 장난감 하나도 안 갖다 놨어? 어지럽힌 거 하나도 없어? 소연아, 뭐 안 갖다 놔? 다 갖다 놨잖아. 어지럽힌 건 없어요. 장난감. 빨리 갖다 놔라. 빨리. 이미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커져버린 상황. 사고는 지호가 쳤는데 억울한 수호만 또 혼나게 생겼습니다. 다음에 또 약속도 안 지키면 다시는 엄마 수호 말 안 믿을 거야? 제일 큰 형아가 어른들한테 버릇없는 행동하면은 동생들이 뭘 보게 배우겠어? 수호가 엄마 가르쳐준 대로 잘해갖고 수호가 동생들 가르쳐줄 거야? 아니면 너 저 초등학교 가서 배워갖고 올 거야? 가르쳐줄 거예요. 너 엄마 말할 때도 잘 안 듣잖아. 엄마한테 지금 혼나면 또 이랬으면 또 똑같잖아. 수호, 어른들한테 버릇없는 행동 할 거야? 그리고 세 번째 약속, 누가 제자리에 그래도 물건 아끼는 거 잘할 거야? 엄마. 엄마. 근데 경환이요. 사고 친 거 어디서 배운 거예요? 답답한 거야 지금. 큰 형이 답답한 거야 지금. 눈물이 그렁그렁해요. 아유, 어떡해요. 경환이 지호처럼 애길 때 수호가 올라갔고 경환이가 배운 거지. 조금씩은 봐야 돼. 그랬더니 수호가 결국 참았던 눈물을 흘리고 마는 수호. 지금. 아유. 엄마 아까 수호 동생들 앞에서 창피하게 해서 미안해. 혼낸 거 미안해. 다시는 엄마 동생들 앞에서 혼내지 않을게. 알았지? 의젓하네요, 그래도. 이제 겨우 8살 아이에게 형이라는 짐을 지워줘야 하는 엄마는 미안하기만 합니다. 그리고 아까 엄마가 되게 속상했었다. 우리 경환이 막 수환이처럼 이렇게 엄마한테 막 장난치고 이러면 안 될 것 같은 거예요. 수호한테는 한 번도 따뜻하게 제대로 안아준 적이 없어요. 늘 미안한데 수호가 맨날 엄마 나만 싫어요 하는데 그건 아닌데 수호한테는 그러면 안 될 것 같은 거.